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1일 3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 그 사주 이론에 충과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술충, 좌우충 이렇게 두 개가 충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삼행살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합이라는 것도 이제 두 개씩 합하는 게 있고 삼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형살이나 삼합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데요. 그런데 이 두 개씩 충하는 거, 두 개씩 충, 뭐 좌우충, 진술충 이런 거하고, 뭐 갑기압토, 을경합금 이런 거하고, 이게 두 개씩 충이랑 합이 있는 걸 봤을 때 그 사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게 더 크냐면은요, 대부분 충이 더 큽니다. 이 충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좋은 경우도 간혹 가다 있는데 그건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 충이라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이 오행이 있으면 그 오행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 부딪혀서 깨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갑경충이다 그러면 갑목이 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극을 당하는 쪽이 안 좋고 극을 하는 쪽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충이라는 게 지금 보시는 이제 예제는 충이 막 두 개 세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이 두 개 이상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 좋냐면요, 다 안 좋아요.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정신세계도 좀 이상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충이 하나만 있어도 약점이 많은데 충이 두 개, 세 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약점이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합 같은 경우에는요, 합은 합이 됐을 때 생성된 오행이 용신이냐 기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합이라는 게 만약에 용신운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질 않고, 만약에 기신운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이라는 거하고 합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충은 명확하거든요. 그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임팩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합이라는 것은 충에 비해서 그만큼 영향력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극을 당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성운이 충을 당했다 그럼 재물운에 있어서 불리한 거고, 배우자궁이 충을 당했다 그러면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성운하고 합이 됐다든가 배우자궁하고 합이 됐을 때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 이렇게 명확하게 따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좋아도 합이 됐는데 용신운이다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도 이 좋다는 걸 어떻게 뭐 점수로 나타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은 재성운이 그 충이 합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진영 갑수를 무수를 병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지가 진술충이 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진술충, 이쪽으로도 진술충, 지지 네 글자가 다 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냐, 말씀드린 대로 다 안 좋습니다. 뭐 이성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토기운이 이렇게 강한데요, 위도 조심해야 돼. 지금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요, 건강을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잖아요. 배우자궁도 깨지죠.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딸 둘이고 부인과는 사이가 안 좋아 별거 중이에요. 그리고 IT를 하고 처음에는 직장생활을 아주 능력받고 인정받고 잘했는데 일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망하셨다네요. 지금도 IT 계열에서 사업하세요. 될 듯 말 듯 좀 그런가 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운이 경진대운인데 또 지지충이고요. 그리고 현재 1년운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67세 신사대운 이후로는 또 사수런진이죠. 그래서 그 부인과의 사이는 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재혼 같은 것도 그렇게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연주가 음인데 흘러가는 게
을갑, 개임신경, 역행하고 있으니까 남성입니다. 사연이 좀 긴데요. 딸부잣집에 맏아들로 귀하게 자랐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동생들에게 풀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을 엄청 괴롭히고 남동생은 많이 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처음엔 잘 됐는데 갑자기 낚시에 빠져서 일은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낚시만 하다가 이제 사업은 망하고 그 부인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죠. 뭐 도박도 아니고 낚시에 빠져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남자지만 사주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묘유충, 이쪽으로는 충미충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미충이 되면서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묘유충이 되면서 재성운에 의해서 인성운도 깨지고 그리고 배우자공도 충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좀 행동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행동이. 그러니까 하는 짓이 좀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충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술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행살이 형성이 되는데 그 당시 2017년도에 신청을 했었고 2018년도에 삼행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1년도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1년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나름 큰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큰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가족을 위해 돈 한 푼 사용하지를 않고 본인이 번 돈이라고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자진폭력과 이기심에 지쳐 절에 들어갔고 그런 저에게 여러 번 찾아와서 고성에 난동을 부리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 혼자만 쓰고 뭐 부인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릴 때는 동생들 괴롭히고 결혼해서는 가족들 괴롭히고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분이 갑목인데 흘러가는 게 갑을 정병 을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이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유복하는데 결혼 후 남편 인테리어 사업 사무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귀여움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고 결혼 전엔 개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운 시절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인테리어 자영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 동생은 내주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무덤덤하고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동생이 아들이라면 꿈뻑 좋습니다. 그래서 사교성이 좋고 외모가 출중하여 주변의 시선과 관심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연하의 남자와 1, 2년 정도 썸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살짝살짝 한눈을 파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갑진년 무진월 정유일 개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간이 정겨충 지지는 묘유충이잖아요. 그래서 일주하고 시주가 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자식궁이 전부 충을 받고 있으니까 자녀와의 관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에 의해서 일간인 내가 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나이가 59세예요. 그리고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죠.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소개글만 봤을 때에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충이 많은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요. 제가 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목기운들 화기운 하나, 토기운 셋, 금기운 하나, 수기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토기운이 좀 많지만 오행이 하나씩 다 들어있고 그리고 배우자분과의 궁합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과의 궁합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이 많은데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흘러가는 대운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목화로 목기운 화기운으로 주로 들어옵니다. 목기운 화기운이 주로 그 43세까지 목화가 주로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기운이 들어오는데 대운의 흐름이 이제 비교적 괜찮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다가 개의 대운 간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럴 때 좀 고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편이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동생은 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무덤덤하고 슬하의 아들이 한 명 있고 가끔 이제 바람을 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화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물론 남편하고 지금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지만 가끔 바람 핀다는 건 뭐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그 남편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여성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천간지지가 다 충을 갖고 있는 그 사람치고는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충이 많은 사주, 그러니까 충이 두 개 이상인 사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